새송이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다른 여타 버섯에 비해서 향이 약한 버섯입니다. 하지만 이 버섯의 장점은 바로 식감에 있습니다. 이 버섯에는 심지어 그 식감이 두 가지나 존재하는데요. 버섯의 결에 따라 이 버섯을 썰게 되면 다른 어떤 버섯에도 없는 단단한 식감을 주고, 결이 반대로 썰게 되면 식감도 완전히 반대로 그 어느 버섯보다 부드러워집니다. 이번엔 단단한 식감으로 먹고 싶어 결 따라 썰어보았습니다. 마늘 다섯 알입니다. 마늘은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고 버섯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는 식재료입니다. 물론 이 두 개와 잘 어울리는 것이 마늘뿐만은 아니겠지만 오늘은 초간단 중화풍의 요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마늘만 넣겠습니다. 마늘은 보는 바와 같이 작은 알갱이처럼 썰어줍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드라이 에이징이 된 듯한 퀄리티가 너무 좋은 듀록 품종입니다. 아까 버섯 썰은 것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썰어줍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오늘의 요리는 초간단 중화풍 버섯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적은 재료를 가지고 아주 쉽게 훌륭한 하나의 요리를 만들기엔 중화풍이 제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리는 근사한 이름 있는 요리가 아닌 집밥 요리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 레시피대로 집에서 해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밥이라는 것은 원래 집마다 조리법이 다 다른 법이니까요. 약간의 기름을 넣고 팬을 충분히 달궈줍니다. 팬이 충분히 달궈졌다 싶으면 불을 중불 정도로 줄여주세요. 돼지고기를 제일 먼저 팬에 올려서 구워줍니다. 고기만 굽고 있는데 이미 벌써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다져놓은 마늘을 첨가해줍니다. 고기에서 상당한 기름이 나오지만 괜찮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간장에 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술 1테이블스푼을 이어서 넣어줍니다. 중화요리답게 웍질을 해줍니다. 마지막 재료인 새송이 버섯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굴소스를 반스푼 넣어주면 됩니다. 웍질을 하는 것은 단순히 멋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잘 볶이기 때문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아주 윤기 있게 잘 볶아졌습니다. 중식은 역시 밥이랑 먹어야 맛있죠. 따뜻한 밥 옆에 나란히 덜어줍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역시 정말 맛있습니다. 새송이 버섯은 아주 고소하면서도 쫀득해서 마치 고기 같은 느낌이네요. 돼지고기에 다른 류의 고기를 얹혀서 같이 먹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꼭 요리해서 이 맛을 느껴보길 바랍니다.